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링크제어 프로토콜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BSC와 HDLC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BSC는 이진 데이터 동기 통신 프로토콜로서 IBM사에서 발표한 프로토콜입니다. 각 프레임에 전송 제어 문자를 삽입해서 전송을 제어하는 방식인데 전송 제어 문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전송이라고는 하지만 비동기도 가능은 합니다. 문자 지향 입으로 문자 코드를 사용하게 되고 제어 블럭의 단위는 7비트입니다. 호환성이 낮아서 통신하는 컴퓨터 간에는 체계 통일이 필요하고 사용 문제 코드에 의존성이 높습니다. 사용 문자 코드에 의존성이 높고 전송 방식은 양방향 통신 중에서 반이중 전송만 가능한데 무전기를 예로 들면 한쪽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잠시 대기했다가 끝나면 얘기를 할수 있는 방식을 반이중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송 방식으로는 포인트 포인트 멀티 포인트 그리고 회선의 전송 쪽임으로 같은 회선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류 제어로는 정지 대기 ARQ 단점으로는 오류 검출이 어렵고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류 제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한번 배워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송 제어 문자를 한번 설명드려보면, 보내고자 하는 텍스트가 있으면 앞뒤로 머리랑 꼬리를 붙입니다. 동기화를 위한 문자를 붙이게 되고, 각각 7바이트씩이죠? 7비트? 네, 여기 보시면 7비트를 제어 블록 단위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7비트씩을 붙이게 되고, SOH라고 해서 헤더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 그다음에 텍스트 시작과 끝에 STX랑 ETX라고 해서 Start of Text, End of Text를 붙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블럭이 전송되는 ETB라는 것도 붙이고 EOF 그리고 뭔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Query 하는 ENQ 그다음에 보조적인 제어 문자로서 DLE 그다음에 긍정응답과 부정응답을 나타내는 문자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사 범위라고 표현됐는데 BCC 제어 문자를 통해서 검사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헤딩에서 ETB까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번째 설명드리는 프로토콜은 HDLC입니다. HDLC는 마찬가지로 IBM에서 발표한 프로토콜인데 고급 데이터 연결 제어입니다. 각 프레임에 비트열을 삽입해서 전송을 제어하는 방식이고 동기식 방식이고 비트를 위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전송은 단방향, 양방향 모든 방향이 가능하고 전송 방식으로는 포인트 투 포인트, 멀티 포인트, 루프가 가능합니다. 회선의 동기적이므로 다른 전송에서 사용도 가능하고 오류 제어, 흐름 제어는 다음에 한번 배워볼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지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신뢰성이 높고 전송 효율이 높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다른 프로토콜들이 이런 HDLC의 전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프레임의 구조입니다. 먼저 플래그로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각각 앞뒤에 붙여서 시작과 끝을 구분을 하는데 이게 플래그인지 다른 문자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스토핑, 뭔가 추가적인 비트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1이 6개 이상 연속되면 안 된다는 건데 1이 6개면 이거는 플래그입니다. 근데 1이 7개 이상이면은 그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트를 삽입하는 거를 비트 스토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드레스라는 건송 수신국을 식별하고 주소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록으로 8비트에서 8바이트까지 사용을 합니다. 잠시 뒤에 이런 글로벌 스테이션이나 노 스테이션 같은 스테이션의 개념을 좀 깊이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테이션은 방송용 불특정 다수에 전송하는 것, 그리고 노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험용으로 시스템 이미지 정 스테이션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은 컨트롤인데, 처음에 1, 2비트로 이런 프레임의 종류를 한번 식별해 볼수 있습니다. 0으로 시작하는지, 10으로 시작하는지, 11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I프레임, S프레임, U프레임으로 나누게 됩니다. I프레임은 인포메이션 프레임, 정보를 전송하는 프레임입니다. 피깅백잉 기법으로 데이터에 대한 확인 응답을 보냈는데, 피깅백잉이란 건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 환경이 갖춰지면은 데이터 프레임에 확인 응답을 포함한 전송을 하는 것을 피깅백잉이라고 합니다. S프레임은 슈퍼바이저 프레임이라고 해서 감시 프레임입니다. 오류 흐름을 제어하는 프레임이고,
비버너 프레임은 초기 설정, 링크, 확립의 확립과 종료, 링크 동작 모드의 설정 관리 같은 걸 하는데 이런 전송 모드를 잠시 뒤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부분이 컨트롤 다음에 존재하고 FCS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검사 시퀀스 블록인데 이제 앞에서 나왔던 플래그나 어드레스나 컨트롤 같은 블록들의 오류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블록입니다. 대개 CRC를 사용하게 됩니다. CRC도 다음에 배워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까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스테이션과 그리고 전송 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션은 크게 주국, 종국, 그리고 혼합국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국이랑 종국은 1차국, 2차국으로도 표현되고 주스테이션, 부스테이션, 주국, 종국 이렇게 용어들이 표현이 되는데 종속을 제어하는 측, 그리고 뭔가 제어를 받는 측으로 나뉘고 정보를 제공하는 측, 정보를 제공받는 측 서버로 치면은 뭐 이제 CS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서버 클라이언트, 중앙 컴퓨터, 단말 이런 식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스테이션이 한번 나뉘게 되고 혼합국 같은 경우에는 제어를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측을 혼합국 혹은 복합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링크 유형이 있는데 균형 링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송수신국의 관계가 동등한 혼합국이나 이런 복합국을 표현하는 링크 유형이고 불균형 링크라고 하게 되면 1차국, 2차국으로 구분되는 뭔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주종의 관계가 있는 것을 불균형 링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컨트롤 블록에서 아까 U프레임에서 설정 관리 하는 모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먼저 NRM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정규 응답 모드입니다. 반 이중 통신을 하는 포인트 포인트 멀티 포인트 불균형 링크로서 주국에서 제어를 하고 종국은 주국에서 메시지를 수신해서 받아서 쓰는 측으로 반 이중 통신을 합니다. 반 이중은 계속 설명드리지만 한쪽에서 통신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기다렸다가 통신을 할 수 있는 무전기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ARN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응답 모드입니다. 전 이중 통신을 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멀티 포인트, 불균형 링크로서 주국에서 제어하고 종국은 주국의 수신 메시지 없이도 전송이 가능한 전 이중 통신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전 이중은 무전기가 아니고 전화기처럼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던 말건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전 이중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둘 다 불균형 링크로서 주종의 관계를 가지는 1차국, 2차국을 포함하는 그런 링크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ABM, 비동기 균형 모드입니다. 균형 모드로서 균형 링크를 구성하는데 전 이중, 양쪽에서 다 통신을 할 수 있는 전 이중의 링형, 망형의 균형 링크를 구성하는 방식이 ABM입니다. 비동기 균형 모드죠. 혼합국 간의 메시지 수신 없이도 전송이 가능한 전 이중 방식의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SIM은 Set Initial 모드로서 세팅해라 처음으로 모드 설정을 초기화하는 그런 전송 모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